이렇게 해버리네요. 끝내고 레넥톤과 오른이 미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러게요. 결국에 뭐 누가 했진 몰랐겠으나 서로 상대를 만났네요. 원하는 대로. 예. 그게 미드라니까 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커든 약간 일종의 받쳐주는 챔프를 했을 때 퍼포먼스나 실제 경기 결과가 좀 안 좋게 될 때가 많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 같이 좀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멋지게 진표해서 네. 한 다리 쓸어납니다. 이런 각오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예. 맞는데요. 방금 좀 너무 과감하다.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반격각이 나왔죠. 그래서 깜짝 놀라 뒤쪽으로 빠졌던 에포티어. 포탑 근처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 완전히 빠지지 못했는데 멋진 헤더군요! 점... 까지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로코가 미드를 보고 있는데 다이애나가 있는데 어! 불꽃 풀무지에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빨아들였죠! 야! 처만입니다 법을! 오른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탱커들도 원래 하이브리드로 때리면 야무지게 들어갑니다. 어? 아직 오래비에요 알리스. 글쎄요. 그러면 단단하지가 네. 않은데요. 예. 연하죠. 다이애나가 이렇게 다이애나는 좀 힘든데요. 다이애나가 키를 또 먹었어요. 그렇죠. 200 알리는 연한 상태였고 이게 캐낸 순간 이동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최후총사 이후에 녹기 전에 최대한 모건이 탈출을 못합니다. 이게 카밀의 강점이 같이 나오니까요. 어차피 묶어두고 다이애나랑 또 연기하면서 메이킹이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떻게 안 되죠? 설계를 했는데도 당했고. 이거는 나갈 수가 있나요? 좀 위협적인데요. 뒤를 잡혀서 잡혔네요. 전멸을 아, 전멸은 인원이 도움이다. 인원이 도움이다. 싸움이 커지면 네. 어디론 일단 추비가 뒤쪽으로 빠졌고 이런 차이가 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자. 그렇죠. 보입니다. 마무리를 일단 허용할 수밖에 없는 리브 샌드박스. 바텀지어 결국 1차를 밀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 100... 글쎄요. 위치가 좀 약간 깊었는데요. 좀 많이 깊었죠? 이거는 그러면 네. 이러면 그냥 가죠. 또 다이애나가 아쉬운데요? 또 다이애나한테 양보했죠? 다이애나 성공입니다. 아니 이러면 다이애나가 그냥 나중에 들이박으면 다 죽어요 진짜. 계속 이어지는군요. 예 여기서 그냥 안 가게 하네요. 최후 통첩 이후에 그대로 여기 포탈 끼고 그래도 포탈 근처여서 네. 네. 근데 지금 골드 차이는 별로 안 나기는 하지만 리브 샌드박스가 굉장히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 또 들어갔을 때 에포트가 뒤쪽 생겨 역계를 대비하고 있긴 했거든요. 서비스 대수로 이동했고요. 꼬리를 잡으면서 이거는 윌러가 흘려내면서 버티나요? 네 윌러가 그래도 잘 봐줬어요. 그런데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괜히 뭐 어떻게 그렇죠. 다이애나가 죽었으면 좀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아니었고요. 카밀도 뜁니다 이제. 계속 치네요. 카밀이 올 때까지 약간 드리블이 만약 되면 그게 또 변수가 되니까 하나 생겨 또 빨리 먹고 빠지는 게 나아요. 그래도 위협을 계속 주거든요. 레오나 흑차 폭발도 아직 없는데 불어요. 불었는데 약간 연계가 되진 않았고 이거 위험한데요. 각이 약간 나오는 그림인 것 같은데 위험한데요. 볼까요? 어떡해요. 레오나 죽었고요. 근데 윌러가 그러면 다시 또 왔다 갔다 윌러가 지금 밀고 들어갔다 다시 터를 맞아 제대로 끌었는데요. 그러면서 크리퍼 들어와서 각 잡고 한바퀴 수가 생존 윌러 프린스 프린스의 돌풍 결정력. 아텀 지역인데 서민 커튼 코를 짧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보통 뭐 전장을 좀 가를 때 쓰는데 약간 네. 머쓱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오른이 한 번? 네 전멸 뽑았고 그러니까 오른이 좋아하는 포지션이 본인만 저렇게 약간 단독으로 있으면서 뿔을 이제 반대편으로 부는 건데 예. 그거를 노리는 거니까요. 계속 조심해야 돼요. 박철우 뒤쪽 이동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근처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었기 그래서 그냥 합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전령 풀어놓은 게 이제 제 역할 하고 있죠. 그래서 인원이 빠졌다고 보고 리브 샌드박스도 결국 그냥 막을 거 막고 뚫을 거 뚫을 차로 돌렸네요. 네 그래서 레넥토는 일단 전령 제거. 자 미드 쪽을 살짝 이제 긁고 빠집니다. 좋은 수비가 됐습니다. 하나쌤 e스포츠 네. 상대 스틸의 괴물들이에요. 아니, 상대가 컨디션이 또 굉장히 좋아서 네. 이거 끝까지 왔는... 계속 쳐도 되나요? 이거 강신은 빠졌고요. 계속 쳐도 넘어와요? 그리고 데프트 쪽 울려요? 데프트 쪽 네. 데프트 쪽! 어디래요? 데프트! 살기가 어려워요, 일단. 캐넨이 지진! 캐넨이 뭐 할 수 있나? 지진! 확실히! 근데 너무 적적히! 캐넨이 힘이! 즉! 캐넨!
돼요. 아 볼지가 너무 낮아요. 초비가 세긴 센데 뭐 에어본 띄워도 근데 의미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결국 이한다 대승합니다. 바론 앞에서의 전투가 마무리됩니다. 에이스가 뜨면 바론 역시 리브 샌드박스로 넘어갑니다. 저는 하나 생명이 개인적으로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안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네. 오르니 이렇게 사이드 쪽에 매치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니시 대장이 본대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 생명 할 수 있는 플레이의 가짓수도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이드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네. 문제고 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또 와요 친구들. 네. 이거 오른 아 대장장이 신을 불러봤는데 그러면 오른을 내주고 뭐 용이라도 먹자?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른을 주고 근데 용도 지금 어 이 두 명에게 시간이 좀 끌리면 못 먹는데요. 아, 용도 네. 리브 샌드박스가 먹고 도망갔죠 지금? 예! 저지했죠. 네 그래 안 돼요. 저지했죠. 잘 먹었어요! 다 보였어요! 크로커 지금? 물론 이거 안나 이게 일단 잡아줬거든요? 크로커라도 어떻게 점사해서 잡아요! 잡았어요! 다음은! 모건 또 핑퐁을 한 번 했고 근처에서 한 번! 다음은! 한 번 더! 근데 이미 되나? 한 번 더가 되나요? 이미 또도 없고 다음은! 와! 다섯 서비스! 서비스로 나갑니다! 소리까지 제거! 에이스! 결과적으로 샌드박스! 결과적으로 크로커의 이니시가 그냥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팀원을 믿었죠? 이렇게 잘 걸면 이긴 이긴다. 결국 맞습니다. 그 이후에 넥서스에게 파괴됩니다. 시즌.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짧게 하고 3미드 공공이 사는 거 말려줄게. 살려. 공공이 살아봐. 맞아. 사는 거 봐. 사는 거 봐줘. 걔네 걔네 봐봐. 걔네 보면 돼. 걔네 보면 돼. 잡아봐. 빼면서. 가인이야 들어가자. 나이스. 형 끝내봐. 들어갔다 얘들아. 힘들어. 바랜타임. 일단 그 우리 할 거만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자. 아까 무조건 이긴다 오늘. 팝타임에서 10분 길어졌어. 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 밥이 아깝소. 한 번 더 잘해보자. 그 우리 할 거만 생각하면 돼. 덤블갭 두고요. 오케이 나이스. 뭐야? 그 부분을 다음 경기에 좀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딜량 뭐 이런 거는 뭐 수려하게 뽑아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골드그래프가 억지로 뭐 약간 억제됐을 뿐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 싸움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계속 리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까지 한 걸음 남은 리브 샌드박스 한화생명 e스포츠를 상대로 세트승을 먼저 가져옵니다. 한화생명 e스포츠 레넥톤 보고 오른 꺼냈더니 리브 샌드박스가 카밀로 받아쳤는데요. 한화생명 e스포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른 미드로 돌리고 캐넨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두 팀의 신경전 자체가 엄청났고요. 네. 블루 쪽 진영에서 어쨌든 약간 비에고의 라인업으로 인해서 탑 미드 선픽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레넥톤을 맞춰가면서 오른을 한화생명 e스포츠가 뽑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역할 자체가 진이랑 바루스는 그 하이퍼 캐리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팀원들이 사이드 게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챔피언인데 그 사이드 게임을 이겨야 하는 케넨이 카밀한테 조금 그 주도권을 넘어가는 타이밍이 빠르지 않았나 싶었고 리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이애나 상대로 약간 템포를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그 템포를 리브 샌드박스가 미드 쪽 갱킹 그리고 뭐 탑 쪽 갱킹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조합의 리스크라면 역시나 진이었겠죠. 네. 진이 이제 바텀에서도 주도권을 그나마 좀 덜 뺏기려고 하는 거였고 어떤 그 호응을 통해 가지고 상체 게임을 하려고 뽑은 거긴 하지만 언제나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오른 보고 진 나오면 나중에 오른을 어떻게 잡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런 단점은 사실 리브 샌드박스 게임 내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생명 e스포츠의 조합의 문제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합을 뽑아놓고 초반에 본인들이 너무 급하게 했다가 좀 실점을 하지 말아야 되는 타임에 실점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조합은 좋은데 그 조합을 쓰는 매뉴얼을 본인들이 숙지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가 참 애매한 게 뱀픽적으로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별로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들만 놓고 봤을 때 오른의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거든요. 상대가 브라움도 뽑지 못하고 거기다가 레넥톤 오른을 본인들은 뭐 맞춰갈 생각도 하고 있었고 트런들도 벤당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합을 뽑아서 선수들이 이 조합의 한타에서의 활용도와 우리가 센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잘 할 수 있는 숙련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 점을 하는 건
틀린 맨픽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과를 게임 내를 보면서 평가를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하나생명 e스포츠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게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9분대 전령을 하나생명 e스포츠에게 양보하고 혼자 용을 먹고 있던 크로코 선수를 하나생명이 노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판단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는 네. 알겠는데 너무 급합니다. 이게 다이나가 그 전에 미드갱에 궁 썼었기 때문에 이제 궁풀도 막 돌아온 타이밍이었고 전령에서 쫓겨났고 여기 왔기 때문에 집을 못 갔어요. 리신은 집 갔다 왔고. 그래서 알겠어요, 싸우기는. 문제는 타이밍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상대 원딜이 먼저 와 있어서부터 바로 쓰는 바텀라인을 먹다가 다 먹지도 못하고 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바텀라인에서도 손해도 있고 오히려 상대한테 킬을 내주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급하다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이애나가 집을 못 갔고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싸우면 득점을 할 수 있어라는 큰 줄기에 뭐 오더라면 오더고 생각을 선수들이 했다면 거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근거를 만들어 갔어요. 알리스타도 저기서 바로 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눈치 싸움을 하면서 리신이 합류할 수 있는 시간과 오른이 바로 응할 수 있는 시간, 바로서 걸어오는 시간을 벌고 그때 만약에 리브 샌드박스가 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약간 호전적인 움직임을 한다면 순식간에 1.4 이런 그 디테일한 플레이들이 이어져야지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뭘 하고자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내부적인 이런 숙련도가 하나생명 스포츠는 너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 뭐야 얘네 진짜 급하게 한다 우리는 오히려 급하게 안 하면 된다라는 거를 확신했다는 걸 저희가 마지막 콜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인지 이번 경기 이후에 큰 이렇다 할 큰 교전 없이 운영을 하던 양 팀이었는데 발언을 앞두고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리브 샌드박스가 에이스를 띄우게 됩니다. 이건 하나생명 스포츠 조합 자체가 아예 잘못 이해했어요. 원래 생각했던 건 케넨을 미드 쪽에서 뒤태를 태가지고 싸먹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오른이 레넥톤을 막 한다 치고 이쪽으로 올라갔었는데 레넥톤이 그걸 도움닫기로 그냥 이용하면서 근데 네. 바루스를 잡아주다 보니까 그걸 심지어 캐는 아래쪽에서 순간이 좀 왔기 때문에 이미 팀원들은 사건이 다 끝나있어 뒤늦게 그렇죠. 한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케넨이 잘못된 위치에서 혼자 잘못 온 게 아니라 막 핑도 찍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탁 그림을 하나생명 스포츠 아예 엉뚱하게 잡았던 건데 지금 오른 이렇게 띄우면 대박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을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생명 스포츠 어떻게 써야 되냐 한다면은 이거는 데프트 지키기 조합입니다. 일종 바루스가 어쨌든 절대적인 사정거리와 포킹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프트가 포킹을 최대한 오래 할 때 그거를 억지로 물기 위해서 들어오는 상대를 케넨이나 오른 등으로 알리스타 등으로 마크해서 막아주고 리신으로 걷어차 주고 그리고 이제 카밀에 대해서 사이드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상대도 한타보다는 압박을 선택을 할 테니까 그런 스플릿에서 우리가 최대한 실점 안 할 수 있는 운영적인 여지가 어떤 건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바루스를 보호한다는 포지셔닝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준 적이 하나생명 e스포츠가 아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초비의 오른 포함 초비가 오른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른을 이 조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하나생명 e스포츠 준비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돼서 계속 뱀픽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네, 하나생명 e스포츠 피드백을 거쳐서 2세트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렇게 리브 샌드박스가 초반에 만들어낸 유리함을 끝까지 잘 굴리면서 1세트 승자가 됐습니다. 피어지 확인해보시죠. 크로코 선수 다이애나 크로코는 비슷한 어감이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른데요. 하나생명 e스포츠는 급했고 네. 크로코는 빨랐어요. 네, 이 차이가 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리신이 웬만해서는 성공권이 있을 텐데 오늘은 진짜 다이애나가 그 성장 시간을 버티면서 그 성장 시간에서 내 턴이 오자마자 바로 들어간 장면이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이 지금 거리에 하나생명 e스포츠도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크로코는 굉장히 빠르게 득점을 완성을 시켰고 또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합류 구도 같은 걸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고 대표적인 게 마지막 이제 억제기 쪽으로 들어갔던 끝내기 이니시도 그랬었고요. 결국 낭만을 쫓으면서 이 급한 게 아니라 빠르게 잘하는 법을 터득한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의 연전연승의 그런 비결을 깨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크로코 선수의 다이애나가 1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리브 샌드박스는 이렇게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까지 한 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라클론을 노리고 있는 한화생명 e스포츠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주 중인 리브 샌드박스의 4연승 저지해야 할 텐데요. 2세트 누가 조금 더 힘을 내줄지 바로 만나보시죠.
결국 리브 샌드박스 조합의 컨셉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도 다 같이 밀어붙이는 어떤 스노우볼 쪽에 힘을 꽉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돈을 쫙쫙 벌어서 이제 굴리기도 되게 괜찮은 조합이니까 하나생명 조합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터지지만 않고 무난히 가면 진짜 센 조합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좀 말장난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안 그래도 적은데 뭐 더 적어지고 더 경우의 수가 막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오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상대가 너무 강하긴 하지만. 이거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선배 돌아왔었거든요. 이미 아닌가. 그래서 아래로 트런델 쪽으로 도망가죠. 바느질과 함께 내려왔는데 크로코도 샷. 몸으로 한번 막아줍니다. 아지르가 그리고 빨라요. 이게 만약에 합류가 이게 꽂혔고요. 기둥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유명할 뻔했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전령 쪽은 리브 샌박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오~ 이걸 무나요? 아까부터 그리고 끌어버립니다. 진짜 에포트. 아, 이런 다 주는 게임이라서. 네. 소연아 고맙게 고맙게. 확인할게. 한번 해볼게. 마크 생일 주게 소연아. 빼봐.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전령까지 먹어봐. 얘들아 보팀 안 돼요. 네. 아펠리오스가 빠르긴 해요. 어? 그런데 그 전에 네. 추월 들어갑니다. 크로코 쪽을 녹이면? 크로코가 위험한데요. 네, 녹이면? 크로코 네, 잡았고요. 그리고 아펠리오스 와 있고 다 뭉쳐있으니까 지금 리브 샌드박스가 위기죠? 리브 샌드박스 좀 충격파의 범치죠? 에포트도 위험. 좀 과격하긴 했어요 방금 리브 샌드박스. 이거는 네. 그리고 미드로 돌아왔는데 서밋은 아래쪽으로 길게 가거든요. 사형 선고 지나가고요. 역공? 어차피 뒤로 가도 테러가 없으니까 다시 역공! 예. 너 전멸 없지? 역공! 이거거든요? 역공! 예. 역공으로 서밋! 서밋! 야! 추격대가 조금 엉성한 것 네. 같으니까 그냥 지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아, 아깝다. 아깝다. 네, 네. 그런데 윌러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뭐가 어떻게 기둥이 있는데 윌러가 나쁘면 와 이거를 윌러를 지금 끊는다고요? 그러니까 윌러 야 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그냥 때려잡았죠. 맞아요. 찜찜적으로는 이득을 본 건 맞는데 돈 차이가 안 나고 정식 한타 때 변수도 있으니까 뭔가 한번 승리하고 나서 기둥 또 이제 윌러 쪽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번에 그죠? 월광포를 붙여놨는데 속박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레넥톤이 일단 바느질이 일단 그저 똑같이 후간이도? 레넥톤? 네, 그래서 넘어오고 에포트를 하지만 빨아들입니다. 뭔가 구도가 하나생명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연계가 됐으면 훨씬 잘 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해결하는 장면이 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는 서밋이 좀 깊다고 봤나요? 이거는 위험하죠 썸이? 아래쪽으로 도망나와도 정면을 뚫니다. 정면 정면 아니, 윌러를 윌러를 근데! 윌러를 때려잡아요! 아니, 윌러를 때려잡아요! 잡았어요! 지금 바느질이 이제 돌았네요!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포지션 잡을 거라면? 예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따로 있는 게 에포트가 예. 돌아요 아니 이게 그 오리아나 에포트가 돌아요 예. 오리아나 투가리도 아니 왔는데 아니 레넥톤이 끝났어요! 아니 빌러도 위험한데요? 이거 봐. 빌러 위험.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생명. 그냥. 아, 네. 이거 그러니까 두 명 쓸림이라. 애초에 오리아나가 사이드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대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뭔가를 할 거면 딴 데 있을 거면 본대도 그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안 들어가면 또 시야가 나가잖아요. 그럼 드래곤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생명이 뭔가. 그래도 아직 여기서라도 초비와 데프트가 남아는 네. 있거든요. 충격파도 있어요. 네. 잘해서 신중한데 인원수 있는 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주요 무기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상대 지금 트럭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 이거를 아, 여기 네. 어쩔 수 없이 무기를 했는데 충격파를 당겨봤습니다만 아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또 무건이 또 묶여 있는데요. 무건이 가고 싶은데 아 저 기둥 랜드마크 세워져가지고 저기 네. 못하죠 그러면 랜턴을 꺼버렸어요. 네. 충격파 거의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데미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네. 근데 계속 창을 잔뜩 찔러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칼리스타가 틀어들이 있는데 일단 전투 전환 충격으로 당겼는데 광역 데미지 들어갔는데 일단 터지진 않았고요. 근데 체력 다 빈사 상태인데 저 안에 있는 레오나 잡았고 레오나는 끌었
맞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거는 리브 샌박 입장에서도 좀 리스크가 컸거든요. 방금은 충격파가 돌아온 게 컸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챔피언들도 아지르가 네. 안 죽었던 게 결국 또 좋았고요. 아지르 죽는 줄 계속 치면서 상대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 그대로 많이 치는데 기둥 세워져 있고 돌아가는 동안 여기 공사 중. 그러면 못 돌아옵니다. 이미 에포트라도 내 선함장. 근데 에포트 정도 내려줘도 뭐 괜찮죠? 클 네. 텐데요. 그리고 조준점이 잡혀가지고 어 이거 피 아프게 들어가는데 일단 서미시 네. 모건을 밀고요. 네. 어 그래도 페이트 체력 많이 밀러 아파요. 근데 밀러도 좀 그리고 바다 영혼이라 리브 샌박은 소모전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만큼 시간만 끌어도 다치는 참이다 이렇게 쭉쭉. 네, 지금 포킹을 적당히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생겨 다시 치나요? 근데 이거 네. 좀 아픈데요? 체력 회복도 좀 됐고 좀 아파요. 아니 장로한테 가게 생겼어요? 네, 아파요. 뭐 어떤가요? 아파요. 충격파인데.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아들은 터뜨리고 바로 잡았어요. 근데 나머지는 챔피언들이 서미시 밀고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서미시 다 때려잡아요. 프린스랑 같이. 와. 아 이거는 이미 어렵네요. 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은 아래쪽 버티긴 합니다만 모건까지 그리고 다 끊깁니다. 모건도 사라집니다. 에이스 샌드박스. 에이스 장로 끝납니다. 전장이 정리됩니다. 리브 샌드박스 장로 버프도 있지만 예. 해야죠. 앞이 끌려도 네, 이게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아 기둥에 꼈어요. 누가 좀 빼줘야. 아, 그래서 지스타가 빼줬는데 좀 더 맞으면 네. 마무리가 저 흰색 줄씨 위험한데요. 이거 아직은 네. 안 되네요. 아 이거 오픈이네. 오픈 리브 샌드박스 결국은 프레스가 하나 터집니다. 공중에서 프레스가 터집니다. 주격파 이후에 그대로 레스터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안 죽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어, 내 기동 잘 까면 돼. 돼. 야 억제기 밀고 뺄래? 야 10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가자. 한번 쓰자. 야 패치고 패치고 끝내 끝내. 기동 깔아 동무 봐. 기동 깔아 봐. 야 몸 좀 대봐. 야 위에 거부터 위에 거부터. 하 위에 거부터. 몸 대게 몸 대게. 위에 거부터. 동무 딜러한테 기둥 깔아 그냥. 나온다고 기둥 줘. 앞에서 기둥 줘. 끝내. 저기 기둥. 오케이. 패치고 타워 쳐 타워 밀어 타워 밀어 타워 밀어 타워 밀어. 아 쌈마 대고 타워 쳐. 앞에 한번 앞 한번 때려. 야 타워 치자 타워 치자 그냥 얘들아. 천천히. 타워 치자. 어 나이스. 어, 밀면 끝난다. 그래 저 하나만 죽일래? 그래 그래 네 죽여도 돼 죽여도 돼.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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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나이스. 넥서스 해도 넥서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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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동무이 잘했어 동무이 잘했어. 트론도 어렵네. 아 동무이 잘했어. 굿. 아 무겁다 말 너무 많이 한다. 아 출연 트론들 어려운 게 저 정도 플레이를. 근데 보통 자기가 잘한 거 아는 선수들이 저런 거. 아. 의식을 하는 거죠? 네. 예. 미스포츠 어렵네 그런 말 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당연하죠. 네, 딜량 완전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죠? 네. 베이스가 그리고 포킹 챔피언의 힘을 그대로 네.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미 선수의 제이스. 네. 네. 솔로 킬 두 번이라고 네. 나왔는데 저 2회가 정말로 뭐였냐면 적군에게 포이드 한 상태에서 내려간 솔로 킬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쓰레시의 저 사슬 채찍을 한 번 뒤로 살짝 피해주는 게 와. 네, 예상을 하고. 뭐가 아까운지 인터뷰에서 물어봐야겠네요. 네. 아, 뭐 셋 다 담을 수 있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도 전멸까지 쓰면서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가위를 부숴버렸죠. 오, 이 포킹은 진짜 이게 궁극기죠 사실. 뭐 이거 징크스 궁극기잖아요. 그 정도의 데미지 없고 그리고 또 잘 때려놨다 보니까 뒤쪽으로 돌아가서 전멸로 넘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지금 제이스가 왜 좋은지 계속 평가받는 것도 라인전에서 상대를 박살내지 않더라도 얼마나 좋은 챔피언인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밋 선수가 12표 중에 9표 가져가면서 2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